아모레퍼시픽의 쿠션은요, 커버력 다 좋아요. 웬만하면 다 가려지고 좋다는 쿠션 진짜 많고요. 몰랐어요. 근데 시정치. 제가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제가 물론 잡티도 잡티고 홍조도 홍조지만 여기 보시면 여드름 자국들이 있어요. 아~ 실제로 저는 약간 요철이 있는 여드름 자국이라서 커버하기가 힘듭니다. 사진 먼저 찍을게요. 네. 하나, 둘, 셋, 체크. 진짜 여드름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쵸? 약간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요철이 있어서 진짜 네. 가리기가 힘든데 실제로 뭐 커버 잘 되는 쿠션 많아요. 저희 회사 제품에도 뭐 커버 안 된다라는 쿠션 없잖아요. 근데 그쵸? 이런 요철감을 메울 수 있는 쿠션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와. 제가 지금 한 번 찍고 두 번 찍어서 필요 부위에 한 번만 더 톡톡톡톡 했더니 요철감 싹 메워진 거 보이세요? 매끈매끈매끈매끈. 그쵸. 그리고 이쪽에 뭐 기미 잡티, 약간 붉은빛 갈빛 올라온 이런 잡티들은요. 네. 거울도 안 봐도 돼요. 그냥 싹 이렇게 지나만 가면은 야. 커버는 진짜 기가 막히게 됩니다. 기미 잡티 이런 거는 걱정하시지 말고 네. 저의 이런 여드름 자국에 요철이 메워졌다라는 거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좋은 성분 많이 들어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네. 요즘 같은 계절에는 피부가 찢어질 듯이 건조하기 때문에 앰플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와. 리리코스에서 1등 했던 콜라겐 앰플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커버 네. 싹 하시는 겁니다. 어머, 네. 진짜 이 반짝반짝한 느낌. 근데 실제로 만져보면 막 쿠션 발랐을 때 머리카락 다 들러붙는 그런 끈적임은 아니에요. 맞아요. 안쪽으로 콜라겐 성분 그득하게 넣어주지만 피부 겉으로는 빽빽한 느낌만 남겨드리고 실제로 저희만 좋다는 게 아니고 임상 결과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촉촉한 보습이 24시간 지속이 된다는 임상 결과를 받아냈어요. 그리고 촉촉하게 수분량이 실제로 개선이 됩니다라는 결과가 있는데 이것도 뺨, 팔자, 눈가 부위, 부위 부위 부위별로 체크를 해서 개선. 이거 진짜 아모레퍼시픽 쿠션 중에 유일하고요. 맞습니다. 탄력 개선, 리프팅 개선, 커버는 잡티 커버, 붉은기, 주름, 모공까지 울긋불긋한 톤에서부터 입체적인 주름이나 모공까지 커버하는 진짜 이 커버력 때문에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오늘 들어오세요. 진짜 오늘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이 모든 효과를 다 내 피부로 느끼면서 매일매일 나는 아침에 색조를 올렸을 때도 기초가 안쪽에 찰랑찰랑 채워져 있는 바로 그 느낌으로 그쵸. 남들은 어우 너무 추워 막 덜덜덜면서 너무 건조해 읍조요라는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 느낌으로 촉촉한 느낌 느끼실 수 있는 겁니다.